네, 음반의 세계 슈퍼스타들의 공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우승자가 한국 공연을 펼치는 건 한국 피겨스케이팅 101년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입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스케이터들이 나오는 그런 무대인데요. 방상아 위원, 맨 먼저 나오는 선수가 남나리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기억에는 남나리 선수가 아주 작고 여린 어린 네. 선수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폐허로 전향을 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남나리 선수가 이제 21살이 됐어요. 네, 그랬죠. 저희 우리나라에 80,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00년 네. 초에 왔었습니다. 그때 네. 미국 내셔널 2위로 아주 작고 어린 혜성처럼 나타난 소녀였었는데요. 네. 자, 그 소녀에서 이제는 숙녀로 변한 페어 선수, 페어로 전향했어요. 남나리 선수와 레프 카리스 선수입니다. 이 팀이 2006년 바로 올해 전미 선수권 6위를 기록한 팀입니다. 남나리 선수와 레프타리스. 음악은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The Man That Woman. 99년 미국 내셔널 2위로 정말 어리면서도 대담한 연기로 저희들 눈길을 끌었던 선수인데요. 네,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소녀였는데요. 이제는 많이 성숙해졌어요. 네, 사이드 바이 사이드 트리플 토릭 점프. 네, 아주 좋았어요. 보여졌는데요. 네. 페어로 전향한 지 1년 조금 됐는데요. 호흡이 척척 맞아요. 남자 선수 어제 잠깐 만나봤는데요. 한국에 대한 인상을 물어봤더니 아주 밝고 친절한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를 했고요. 떡볶이하고 라면도 먹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매운 고추 맛도 좋다는 얘기를 해서 저 한국에 대한 인상을 좋게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남나리 선수와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는다고요.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남자 선수의 스케이팅을 봤는데요. 네. 굉장히 기본기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24살 레프타리스 그리고 21살 남나리 선수의 연기였습니다. 네. 2006 전미 선수권 5위를 기록한 페어 선수. 정말 이 남나리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겨스케이팅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됐던 선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 초 남나리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겨스케이팅에 관심을 갖게 됐죠. 네. 그때 전미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기록해서 깜짝 놀라게 했던 선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피겨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네. 지금 페어 싱글 못지않게 페어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예. 계속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남나리 선수는 이제 페어로 전향한 이후에 팬들의 계속적인 성원 부탁한다고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더욱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름다운 스파이럴 자세. 네.
안정적인 스케이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워낙 싱글로 다져진 실력이 네.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요. 이 페어로 전향을 했어도 네. 그 기본기는 그대로 발휘가 됩니다. 네, 아주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성원을 보답하고 있는 성원에 보답하고 있는 남나리 선수입니다. 네. 아직도 그 귀여운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2년 만에 저희들의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